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지 알았더니 제 강의 뭐 안 쉬고 바로 하고 또 끝날 때까지 쉬는 시간이 없다 해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이 엄청 좀 힘드실 텐데 싶어서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오늘 제목을 이제 정신질환 사례 관리에서 효과 이렇게 대처법 이렇게 이제 제목인데요. 자,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오늘 이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실지 제가 사실 정확히 잘 몰라서 또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추측을 해봤는데 아무튼 한 가지는 좀 민원이 자주 접하게 될 때 민원이 있을 때 가서 이제 민원 처리를 하고 사시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민원 상황을 하나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흔히 접하는 민원 상황에서 이웃과의 시비 다툼, 층간소음, 집안에서의 고성방가, 시설물 적치, 쓰레기 방치 악취, 쓰레기 무단 투기, 음란행위, 청소년 비행, 자살 시도, 그 다음에 노인분들의 독거라든지 또 청년, 청소년 또는 성인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 집에서만 들어박혀 지내시는 분들 이런 문제들을 흔히 많이 접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문제들하고 연관된 정신질환이 뭐냐 했을 때 사실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이 다 연관될 수 있죠. 말레보장 조현병, 조울증, 우울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 물질 관련 및 중독성, 알코올 중독 포함해서 그런 문제들은 충동조절장애, 통행장애, 성격장애, 예를 들어 경계선 성격장애라든지 반사회성 성격장애라든지 그 포함해서 하여튼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 문제들을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제일 열심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게 주로 조현병에 대한 것 그리고 조울증에 대한 것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특히나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보통 정신질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당사자분들이라든지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로서 제일 좀 생소해하는 부분이 조현병 부분이어서 오늘 주로 조현병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제목 메뉴에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쪽 분야에 완전히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저 위에 활성기 때 완전히 입원 치료를 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병원 장면에서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 기타 정신질환 당사자들을 병원 장면에서 만나게 된다든지 또는 병원 퇴원 이후에 예를 들자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 계신 분들은 퇴원 이후에 환자들을 만나게 된다든지 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주거시설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이제 퇴원 이후에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업무를 맡게 되죠. 근데 그 이외에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또는 일반적인 어떤 사회복지 계열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보통 보면 이제 제가 볼 때 어떤 면에서 조기 발견을 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보자면 저 왼쪽 하단에 보면 제가 스트레스 요인이라 했잖아요. 발병부터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건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강박장애든 공황장애든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가 우리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이 오늘날에 와서 이제 뇌질환이다 뇌에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갑자기 많이 분비가 된다거나 지나치게 적게 분비가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거 자체가 뇌만 생각을 하고 환경적인 요인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들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질환 문제는 뇌의 문제이지만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서 발병하는 문제입니다 하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배탈이 나는 것과 비슷하죠. 음식을 안 먹었는데 배탈이 난다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 좀 약하다 내 위장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보통 때에 음식이 부드러운 음식만 먹거나 별 늘 먹던 음식만 먹거나 하면은
내 위장이 좀 약해도 탈이 없이 잘 지내는데 한번 낯선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는 거친 음식을 먹는다든지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과식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이제 위에 부담이 가게 되면 이제 배탈이 나는 거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질환이 뇌질환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 발병하기 쉬운 취약한데 또는 조울증이 발병하기 쉬운 취약한데 이 뇌의 어떤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 요인이 이제 있을 때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의 여러 망상, 안청 이런 게 시작이 된다든지 조울증 같으면 기분이 지나치게 기분이나 에너지가 지나치게 올라간다든지 또는 다운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 요인은 흔히 보자 뭐가 스트레스가 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스트레스죠. 생활 내가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나한테 잘해주고 나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도 잘 되고 대학교도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좋은 데 가고 이러면 괜찮죠. 그런데 자 주변 사람들과 원만히 잘 지내기를 바라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족들 간의 사이가 막 안 좋다.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고 나무라서 도저히 집에서 잔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자기만 보면 눈을 흘긴다. 자기가 말 걸면 그냥 쌩 까버린다. 이렇게 자기를 왠지 왕따 시키는 것 같다. 뭐 이런 친구들 관계가 안 좋아진다든지 주로 보면 학생 때 제일 많이 발병하는 것은 친구 관계. 애가 원활하지 않을 때 제일 많이 발병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시험에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고 시험이 떨어졌다. 그래서 좌절을 하게 됐다. 내가 도저히 나는 이대로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공부 때문에 이제 심리적 좌절이 왔다. 아무튼 이렇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왼쪽 하단에 보면 그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꺼놨잖아요.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 저런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나치게 예민해진다든지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바로 오른쪽에 보면 제가 개인적 대응이라 했잖아요.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사실은 본인 자신이에요. 자기가 오 요즘 내가 전에 같지 않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 가려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학교에 가기가 싫고 부담스럽고 학교에 가 친구들 얼굴을 보면 막 그냥 피하고 싶고 아니면 화가 나고 심장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 이렇게 돼서 학교에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못 앉아 있겠고 집에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안 가고 주로 보건실로 가죠. 보건실로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시로 피하고 하는데 아무튼 뭔가 학교 생활하는 게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돼서 본인 스스로가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느낀다는 게 밤에 되면 잠도 안 오고 계속 어떤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요즘 왜 이러나 보통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평소의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다르다는 걸 알지만 처음에는 주변에 일체 내색 안 하고 혼자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죠. 부모님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주변의 선생님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친구들한테도 티 안 내고 혼자서 이제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면 뭐 혼자서 힘대로 어떤 잠을 자보려고 애를 쓴다거나 또는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그 시간에 인터넷을 한다거나 스마트폰을 한다거나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들 사이가 안 좋을 때 자기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까 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 경우에 이렇게 개인적 대응을 해서 문제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환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속상하는 일들, 화나는 일들, 뭔가 뜻대로 안 되는 일들 할 때 저녁 시간에 친구들 만나잖아요. 우리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막 상사, 직장 상사 욕도 하고 막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잘 들어주고 잘 받아주면 뭐 그냥 직장 상사 욕하고 해서 좀 마음이 좀 불연해져서 집에 가서 잠도 잘 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도 친구들을 만나서 막 속상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술을 한잔 한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돼서 등산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 대응 전략을 우리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심리적 좌절을 경험하고 하지만 저기에서 더 위의 단계로 발병하는 단계로 안 가고
조금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다시 가라앉고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가라앉고 이렇게 해서 큰 문제 없이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늘상 그렇게 지내지만 스트레스가 좀 센 스트레스가 왔을 때 예를 들어 승진을 정말 이번에 꼭 승진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승진이 안 됐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믿었던 친구가 돈 빌려달라 해서 몇 천만 원 빌려줬는데 돈을 떼었다든지 뭐 아니면 부부간에 험악한 문제가 일어나서 거의 이혼 위기에 갔다든지 이렇게 심각한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보통 사람들도 개인적 대응만으로 안 되거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도 상담실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정신과를 찾아가서 뭐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수면제를 좀 처방해 주시라고 정신과를 간다거나 아니면 요즘 우울증이 와서 도저히 제가 못 지켰습니다. 우울증약 처방해 주세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우울증약도 처방받아 먹고 수면제도 처방받아 먹고 등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나이 이야기하려 해서는 이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잘 알아차리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대응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달리 말하면 뭐냐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주변에서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대처를 하시든 아니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정신과 의사가 대처를 하든 간에 무조건 본인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본인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게 이게 문제를 잘 파악하는 기본 출발점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개인적 대응을 하는데 개인적 대응만으로 안 될 때에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힘으로 안 될 때에 이제 집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그래서 때로는 집에 식구들하고 대판 싸고 집에 기부를 파괴해서 집에서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해요. 아니면 집 사람들하고 이제 분쟁이 붙어가지고 뭐 서로 싸우고 뭐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또는 무례하게 이웃 사람들 대해가지고 이웃 사람들이 신고하게 되고 가게에 갔다가 뭐 돈 계산하는 과정에서 싸우고 이래서 이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경찰 공무원들이 개입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 신고가 들어가서 누가 이제 나가보게 된다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의 직원분들이라든지 동사무소 직원분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저기에 제가 이야기한 저기에 파란색으로 이제 꺾어지는 것을 그려놨잖아요. 저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이 저 시기에 어떻게 이 사람의 문제를 잘 신속하게 잘 발견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고 거기에서 바로 숙지기도 하고 바로 가라앉기도 하고 아니면 발병해서 더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 입장에 보면 제일 아쉬운 게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시스템에서 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방문 정신보건팀이 각 구청마다 적어도 한 네다섯 팀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응급출동팀처럼. 그래서 차량이 있고 적어도 직원들이 한 네다섯 명 이상이 배치가 돼 있고 이런 팀이 적어도 한 네다섯 팀 있어야 돼요. 그럼 공무원들이 한 20, 30명 정도 구청에서 이쪽 정신보건의 전문적인 분들로 팀이 배치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24시간 언제든지 우리가 경찰에 요새는 신고만 하면 경찰이 득달같이 쫓아오잖아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차 접촉사고가 있었다. 동네에서 사소한 뭐 물건 사다가 시비가 붙었다 하면 신고만 하면 112에 득달같이 경찰이 와서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신질환이 의심될 때 정신과적인 문제가 의심될 때 바로 가족이 우리 애가 좀 이상합니다. 전화를 해도 아니면 구청 공무원이 민원이 와서 나가봤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민원이 와서 나가봤더니 이거는 정신질환이 좀 의심된다면 그 자리에 바로 전화하면 거기에서 불과 10분, 20분 뭐 안에 한 팀이 쫓아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개입해주는. 사실은 이 방문 정신보건팀들이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입원도 확 줄일 수 있어요. 보통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저 활성기 들어가서 병원에 재발해서 발병하거나 재발해서 입원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보통 보면은 이 응급 상황에서 조금 뭐가 눈치가 이상하다는 상황에서 가정 방문을 들어가거나 해서 매일처럼 가정 방문 들어가서 약을 알약을 처방주든 또는 주사제를 놔주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이게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빼고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문팀이 있어서 바로 들어가서 바로 주사를 놔주거나 약을 처방해주거나 그러면 흥분했던 환자들이 바로 주사를 놔주거나 약 처방해주면 한두 시간 안에 바로 잠들어 버리거든요.
바로 그러면 매일처럼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방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입원 안 시키고 그 상태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저 시기에 보면 보통 보면 주변에 가족들하고 관계가 좋을 때 또는 친척들 중에 누가 사이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저 시기에 보면 잘 대응하면 저 시기에 그냥 넘어가요. 입원 안 시키고. 무슨 말이냐면 환자들이 막 불안해져서 이제 저때 우리가 전국기라 하거든요. 전국기일 수도 있고 활성기 막 발병했는 초기일 수도 있는데 그때 매우 중요한 것이 심리적 안정이에요. 뒤에도 자세히 이야기하면 잠을 푹 자야 되고 흔히 보면 잠 안 자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을 푹 자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게 흥분이 되던 게 가라앉아요. 뇌가 막 혼란 상태에 들어가던 뇌가 진정 상태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제 경우에도 이전에 제 경험 보면 저를 믿고 따르고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있는 대로 와라 해서 그냥 제 사무실에서 한 며칠 그냥 먹고 자게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제가 또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사무실에서 그냥 니는 그냥 저 니 뭐 있어라 하고 저는 제 일을 하는 거예요. 밤에 밤 늦게까지 제 일을 하고 있으면 지는 뭐 자다가 뭐 하다가 제 옆에만 와 있으면 한 3일 정도나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불안했던 게 가라앉는 거예요. 입원 안 그러고 그냥 이렇게 갈 데가 없으면 점점 더 불안정해져서 입원해야 될 친구가 자기가 갈 데가 있으면 그 사람 옆에만 가 있으면 마음이 안정돼서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면 이런 지금 이제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정신질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교육 절실히 받아야 되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잖아요. 또 사회 일반인들도 단거나 절실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걸 잘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잘 도와줄 수 있으면 상당 부분 이 시기에 가라앉힐 수 있거든요. 제가 좀 파란색으로 그려놨지만 이 시기에 적절하게 잘해주면 바로 가라앉아서 다음 단계로까지 병이 발병을 안 한다는 거, 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시기에 적절히 대응을 못한다. 적절히, 자, 애가 구조신호를 보냈는데 발견을 못한다. 대표적인 구조신호가 뭐냐 하면 애들이 집에 부모님들한테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엄마 요즘에 학교에서 애들이 나를 따돌려.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 이런 말을 할 때, 아, 이게 애가 뭔가 학교 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부모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한번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고 부모님 이야기 듣고 아 내가 뭔지 모르지만 좀 많이 힘들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잘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상당수 부모님들이 오히려 애를 나무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애가 그냥 엄마나 학교 가기 싫어 하면 다음 이야기 들어볼 생각 안 하고 막 혼내고 갔다 말이 되느냐 하고 그 다음에 또 애들이 뭐 학교에서 나를 왕따를 시킨 것 같아 하면 네가 뭔가 잘못하니까 그렇겠지 네가 갖다 어떻게 하고 있나 잘 생각해봐라 선생님이 나를 혼내 하면 갖다가 네가 뭐 제대로 똑바로 해봐라 선생님이 너를 혼내겠나 이렇게 해서 애 말을 애초에 들어볼 생각 안 하고 애초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애만 혼내고 치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애들이 흔히 부모님한테 이제 배신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평소와 다른 말을 생전 안 그러던 애가 원래 학교에 잘 다니고 하던 애가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지방에 들어가서 계속 누워있는다 이럴 때 알아차려야 돼요. 아 얘가 뭔가 조금 요새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요 시기에 알아차리고 이 시기에 지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너 요즘 어떤 일이 있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해서 이렇게 지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해서 또 충분히 쉴 수 있게 배려해주고 충분히 자고 쉴 수 있게 배려해주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조치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 저 시기에 더 안 나빠지고 가라앉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시기에 주변에서 구조신호를 보내도 주변에서 못 알아차리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 이제 이웃과의 마찰로 인해서 구청에 이제 신고가 들어갔다 구청에 공무원들이 나왔다 라고 할 때 적절히 잘 저도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면 적절히 잘 개입이 돼서 흥분했던 게 항상 이제 흥분했던 게 이게 문제니까 흥분했던 게 잘 가라앉고 서로 간에 이렇게 원만하게 뭐가 해결이 되면 다음 단계로 안 갈 텐데 뭔가 구청에서 공문이 나와도 좀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억울하고 편파적으로 뭔가 일을 처리해 준 것 같고 이래 되면 계속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단지 계속 항의를 한다가 아니고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 이쪽이 항의를 계속하든 저쪽이 항의를 계속하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몇 차례 계속 되다가 보면은 정서적 흥분 상태가 자꾸 고조된다는 거예요. 더 고조되면 이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발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저 시기에 적절히 우리가 개입이 안 되면 결국은 재발을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이 제가 이제 전구기와 활성기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정신질환은 조현병만이 아니라 조울증, 우울증 뭐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기간을 나눌 때 전구기, 활성기, 그리고 회복기라고도 하고 또는 아니면 관해기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산으로 따지면 전구기라고 하는 건 이제 산의 초입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활성기는 완전히 이제 산 속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회복기는 산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전구기가 없이 바로 발병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가 신체질환하고의 다른 점이에요. 신체질환은 우리가 보면 소리, 소문 없이 발병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암 같은 경우에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특히나 뭐 대표적인 게 이야기 우리가 췌장암 같은 경우에 그렇다 하대요. 췌장암은 본인이 자각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이미 뭐 한 사업이다. 여기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단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 질환들은 뭐 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 없이 발병하기도 하고 아무런 자각 증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기도 하고 그런데 정신 질환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반드시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는 게 뭐 완전히 장마비처럼 완전히 그냥 명확한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듯이 계속 수년간에 걸친 또는 뭐 10년 이상에 걸친 계속 은근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일까 봐 아무튼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제가 이제 자각 증상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사전에 알 수 있는 조짐들이 있어요. 조짐이 없이 말짱하게 어제까지 학교 잘 다니고 웃고 잘 다니던 애가 오늘 갑자기 환청 듣고 망상 생기고 그래서 갑자기 뭐 이상하게 보이는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기 이전에 적어도 수주간에 걸쳐서 또는 몇 달간에 걸쳐서 계속 문제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가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끼는 것처럼 구름이 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가정살림 하던 분들 같은 장독대 있고 이러던 시절에는 구름만 끼면 장독대 가서 덮고 빨래 벗고 하잖아요. 이렇게 구름 끼일 때 이거를 잘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구기는 뭐냐? 전구기는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벌써 뭔가 평소와는 다르다. 뭐가 지금 안 좋은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요게 이제 전구기고요. 그래서 이제 전구기가 계속 가다가 보면 이제 드디어 어느 날 활성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비로소 이제 발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구기라고 하는 건 발병 조짐이죠. 병이 발병할 조짐을 보이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발병을 하게 되고 발병을 하고 나면은 뭐 약물 치료를 받던 또는 뭐 어떻게 하던 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고. 자, 근데 이제 발병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때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 발병했다. 조현병이 발병해서 환청 있고 망상 있고 막 횡설수설하고 계속 그 상태냐. 아니에요. 그것도 심할 때도 있고 또 내버려두면 좀 가라앉아서 조금 덜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붓기가 부었다가 빠졌다가 하는 것처럼 심할 때도 있고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기간에 따라서도 1년 중에 서너 달 아주 심하게 보였다가 나머지 또 한 7, 8달 조용하게 있다가 또 한 서너 달 심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치료 안 받고 내버려둬도 심한 시기가 있고 치료 안 받고 내버려둬도 가라앉아서 좀 서로 대화도 되고 어느 정도 자기도 견딜만하고 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복이 있는 거지. 계속 한 번 발병했다 해서 계속 상태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면 심한 정도가 덜해지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짧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구기가 있고 활성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전구기 증상이 뭐냐? 우리 구름 끼는 것처럼 이런 증상이 뭐냐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긴장감, 초조감, 불안감, 또 안절부절한 모습, 신경질을 달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시비 걸고 이런 게 뭐로 유추하면 비슷하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도 어떨 때 저런 상태가 되느냐? 한 이틀 밤, 3일 밤 거의 잠 제대로 못 자고 밤새웠다.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 같은 간사 준비로 이틀, 3일, 며칠씩 몇 날 며칠을 거의 꼬박 밤을 꼬박 새다시피 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멀쩡하니 이렇게 사람을 봐도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아요. 다른 직원들 딱 만났을 때 웃는 표정이 아니라 얼굴 팍 찡그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몇 마디 말 조금만 잘못하면 신경질 팍 내고 고개 획 돌리고 뭐 하고 벌써 귀찮아하고 이런 표정이 팍팍 나타나거든요. 몇 날 며칠 밤새우고 남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긴장감, 조정감을 하면 안절부절 하면 신경질 따지는 모습이. 그러니까 저 시기에 전국이 때, 그러니까 이제 민원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자, 완전히 발병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전국이 때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싸우지 않을 일을 가지고 싸워요. 가게에 들어갔다가 또는 이웃집 주민하고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서로 갖다 신경질을 내고 째려보고 뭐 이래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집중력 저하. 주의 집중력이 저하되다 보니까 행동에 실수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죠. 뭐 본인 개인적으로는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버스 번호를 잘못 봐서 잘못한다든지 뭐 이래서 이제 어디 오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에 늦고 계속 갔다가 길에서 당황하다고 오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주의 집중력 저하. 그 다음에 수면장애. 보통 불면증이 온다거나 낮밤이 바뀐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초기에는 반드시 불면증이 와요. 우울증도 처음부터 잠 많이 자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이 올 때 처음엔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울증이 조금 심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잠이 많이 오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민감하게 나타나는 게 잠이에요. 잠을 못 자요. 밤에 되면. 잠이 안 와요. 잘라고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오고 왜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많아요. 계속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오르고 그러고 억울한 감정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불안하기도 하고 뭐가 잘못될 것 같고 막 머리에 생각은 많고 마음은 복잡하고 이렇게 되니까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청소년들이라든지 성인도 그렇고 잠이 안 오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밤에 잘라고 누웠는데 한번 잘라고 누워도 마음이 어수선하고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텔레비 리모컨 켜거든요. 보통 때는 밤 12시 되면 뭐 부고 자는데도 아, 텔레비 좀 보다 자야 되겠다. 텔레비 켜고 텔레비 보다가 간신히 잠들거나 텔레비 켠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것과 비슷하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되면 인터넷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늘 보고 뭘 검색을 하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야동을 보기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확 어수선하고 막 생각은 많고 잠은 안 오고 마음은 복잡하고 하니까 기분 전환 활동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하여튼 잠이 안 온다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낮밤이 그러다 보면 흔히 바뀐다. 새벽녘까지 못 자고 있다가 아침 새벽녘에 대해서 간신히 잠드니까 낮에는 빌빌거리는 거죠. 여기 수면장애고 그 다음 식사 문제. 보통 식사를 잘못해 입맛이 없어서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걸 잘 모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흔히 처음에 그렇게 된다는 게 그러다 나중에 돼서 후기에 가면 초기에는 주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해지면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에 계속 먹어요. 그래서 살이 많이 찌죠. 이렇게 되는데 그건 완전히 발병하고 이제 후기의 이야기고 초기에는 다들 잠 못 자고 밥 못 먹는다는 거예요. 뭐 먹어도 맛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입이 까칠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때 되면은 물맛도 바뀌어요. 물을 마셔도 물이 평소에 마시던 것처럼 시원하고 맛있지 않고 뭐 찝찝하고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갈등. 가족 간에도 사소한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의 마찰. 사소한 일로 사람들하고 잘 싸워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자살관념, 자살시도 이런 게 다 들고 우울이다, 불안이다 이거는 우리가 약방에 감춰가면서 모든 정신질환의 우울과 불안은 항상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 그래서 대인관계를 회피한다. 집에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다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약물 복용 거부, 치료 거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계속 계신 분들이 이대로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한 10분 쉬겠습니다. 네, 잘 쉬셨습니까?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 방법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민원이 와서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만나볼 때에도 그렇고 아니면 집에서 자제분들 키울 때 애들이 무슨 문제 행동을 보여 살 때도 그렇고 항상 원리는 똑같습니다. 누구를 대하더라도 간에 제일 먼저 문제 행동을 확인한다. 자, 뭐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났다.
또는 학교를 안 갈라 그런다, 또는 뭐 어떤 문제로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면 이제 갈 거잖아요. 가서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차이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경찰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들도 흔히 왕왕 서로 간에 시비가 붙어서 나가게 되면 이게 누구의 잘잘못인지를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쪽 정신과라든지 아니면 상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의 잘잘못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싸웠다는 자체가 일단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평소에는 잘 안 싸우던 사람이 싸움을 했다. 그런데 싸움을 한번 하면 어쩌다가 싸울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많이 잘못해서. 그런데 평소에 안 싸우던 사람이 두 번 싸웠다, 세 번 싸웠다, 그 다음에 싸우는 정도도 아주 심하게 싸웠다, 이렇게 빈도와 강도의 문제죠. 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싸움의 빈도와 강도가 잦아졌다는 것은 아하, 이분이 평소하고 좀 다르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 착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상담실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부부 상담 받으러 오시는 경우, 또는 뭐 의부증, 의처증 이런 문제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상담을 처음 해보는 상담 초심자들은 상담 질문이라든지를 계속 어디 집중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의부증이 의심되는 부인이 왔다, 남편이 요새 바람 피운다고 막 주장을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한 시간 동안 면담을 해왔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남편이 진짜로 바람을 피우나 안 피우나 그거 열심히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경찰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느냐 바람을 피우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의심하기 때문에 이 부인이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본인의 일상생활을 못하면서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지,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로 바람을 피웠느냐 안 피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인이 거기에 매달리는 강도, 그 문제 때문에 뭐 하는 빈도, 이 빈도와 강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라든지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 분께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갔을 때 물론 잘못을 따져야 되는 일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일단 빈도와 강도의 문제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도가 잦다, 계속해서 민원이 계속 그 사람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도와 강도의 문제가 있고요. 어찌됐건 이제 문제 행동을 확인해야 된다. 자, 자꾸 싸우는지 고성방가가 일어나는지 문제 행동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단계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한다 하는 거예요. 특히나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본다. 말이 되는 소리건 안 되는 소리건 지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충분히 들어봐주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리고 상당수 경우에 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 충분히 들어주는 자체로 흥분되어 있던 당사자가 상당히 진정되는 이런 경우들,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자체로 진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일선에서 공무원분들이나가 일을 할 때는 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누군가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게 잘 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또 시간도 잘 들어주려 하면 짧은 시간에 일 처리하고 올 수가 없잖아요. 뭐 적어도 1시간, 2시간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자, 어찌됐건 현실적으로 허용되는 한에서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어떤 이야기 하느냐면, 항상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는 불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집으로 따지면 불이 났다, 안에 흥분 상태다, 뭔가 이렇게 막, 그래서 이 불이 났다라고 보면, 항상 불이 났을 때에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진정시켜주는 역할. 그러니까 당사자가 불일 때에는 주변의 가족이나 또는 상담자나 또는 이렇게 나가는 공무원들이나 주변에서 이 당사자를 대하는 분들이 물이 되어줘야 된다. 편안하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물이 되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같이 흥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흔히 보면은 많이 막 흥분하다가 보면 사람들 목소리도 말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목소리 톤도 커지고, 그리고 자기 말만 막 계속해서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물이 되어준다는 건 한편으로 보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목소리가 크다, 나는 목소리를 가능하면 작게 해야 되죠. 톤을 한 톤 낮춰야 되고,
말이 좀 느려야 돼요. 말을 좀 짧게 해야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흥분했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고 다룰 때에는 내가 먼저 침착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평온해야 되고, 내 마음이 잘못하면 같이 화가 나거든요. 상대방이 막 화나서 말하다 보면 나도 마음에서 같이 화가 올라오는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심호흡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듣든지, 평상시에 이런 이제 우리가 명상 수련이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하신 분들, 흥분 상태에서 내 마음을 호흡을 한다든지 가라앉히는 법이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게 좀 쉽겠죠. 흥분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수록 내가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잘 가라앉히면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상담센터에서 연이어 한 사람 상담하고 쉬는 시간 없이 또 다음 분 상담하고 쉬는 시간 없이 또 다음 분 상담을 이러면 상담자도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한 분 상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적어도 최소한 10분 내지 20분 정도의 텀이 있어야 돼요.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 쉬는 시간에 내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제 경우에 상담을 해보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방에 있으면서 뭐 저는 하루에 시도 때도 없이 시간만 나면은 명상하는 거를 좋아해요. 윗바사나 명상, 최근에는 윗바사나 명상 쪽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좌선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건데, 호흡에만 집중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건데, 상담하기 전에 제가 한 20, 30분이라도 이렇게 명상을 하고 상담할 때에는 확실히 달라요. 상담이. 그냥 제가 딴 일 막 하다가 딱 상담에 들어갔을 때하고 제 마음 상태가. 그래서 항상 어떤 민원 같은 거 이제 처리받아서 가실 때 가면서부터 마음 가라앉히는 작업을 하면서 가는 게 좋죠. 우리 가장 좋기는 그거잖아요. 불교 쪽에서 경행, 행선 가면서 우리 걸으면서 발, 내 발에다가 관심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앉아있거나 부동의 자세를 있을 때는 호흡에 집중하기가 쉽지만 몸을 움직일 때는 호흡에 집중하는 게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니까 몸을 움직일 때는 내 발에다가 집중하는 거죠. 발바닥에. 그래서 오른발 발바닥에 느끼는 느낌, 왼발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느낌에 집중하면서 걸을 때,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생각이 날 때마다 아, 내가 발에 집중해야지 하고,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는 경행이라 그러고, 또는 뭐 행선이라 그러고, 또는 걷기 명상이라 그러고, 그런 거거든요. 대단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동할 때 항상 가능하면 걷기 명상을 하면서 이동하시면, 이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좌선하는 데에 투자할 시간이 없더라도, 걷기 명상을 하려고 자꾸 하시면 이 자체로 명상의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간다, 또는 어떤 내가 관리해야 될 사례 관리, 대상자의 집을 가정 방문을 들어간다 할 때 가면서부터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걷기 명상을 하면서 가면 내가 내 마음이 그 집 앞에 도착할 때쯤 되면 내 마음이 차분해져 있단 말이에요. 차분해져 있으면 그 상황을 다루기가 훨씬 쉽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자, 이제 이 불이 흥분이 되어 있는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내 마음이 차분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가 내 마음이 중간에 나도 모르게 화가 벌끈 난다든지 해서 내 언성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타임 요청을 해야지 되죠. 상대방이 너무 흥분해 있을 때도 타임 요청을 하셔야지 되고, 내가 흥분이 돼서 내가 말이 빨라진다, 막 흥분이 됐을 때는 잠깐만요,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야기하시죠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한 5분 내가 내 마음 가라앉히고 들어가야 되죠. 아니면 상대방이 흥분해 있을 때는 잠깐만 쉬었다가 이야기하시죠 해서 한 5분 이렇게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튼 이 기본 원리는 상대방이 이렇게 흥분되어 있을 때, 불일 때 내가 물이 되어줘야 된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야 되고, 내가 말을 할 때 가능하면 목소리를 느리게 해야 돼요. 천천히 해야 되고, 한 톤 낮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짧게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서 아무튼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데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그래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면 아 대강 알겠다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요인을 점검한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반드시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이 뭔지를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준다. 그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주고, 아니면 경감시켜주고,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대응법을 알려준다. 가능하면 대응법, 어떻게
대처하는 게 그나마 화가 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이렇게 대응법 알려주고 그다음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필요시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받도록 권한다. 뭐 이런 이제 절차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공무원분들께서 민원 처리할 때에도 적용되는 방법이고 집에서 부모님께서 자제분 문제를 다뤄줄 때에도 적용되는 방법이고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 자료 보니까 이제 카메라 촬영하셔도 돼요. 계속 촬영하셔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 나중에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보내줘도 돼요. 제 자료는 뭐 누구에게나 다 공개해도 돼요. 집단으로 메일로 발송하셔도 되고 다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강의하고 나면 저는 이제 지금도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있지만 최근에 제 전략이 제가 강의할 때에는 하여튼 카메라로 찍어서 요거를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 제 이름이 배정규인데 희성이다가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성이 배가인데 배가다 보니까 배정규만 치면은 바로 제게 쫙 다 나와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배정규라고 치면 제 강의를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오늘 강의하고 나면은 아마 다음 주 초에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 올릴 거니까 고래 보시면 됩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죠. 불과 물의 비유. 당사자가 부릴 때 주변에서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읽어보자면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되고 가족이 부릴 때 전문가들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내가 물이 되어주면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꾸 진정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이 상황을 다루면 어떤 상황이라도 다 다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일하는 방법과 관련된 겁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거는 자 이런 분들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상담을 잘할 것이냐 하는 이 이야기와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라뽀 제일 처음에 사람과 사람 간에 라포 형성이 잘 되면 다음 단계 모든 일이 수월해지고 라포 형성이 안 되면 협력적인 작업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포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이제 손을 서로 맞잡은 사진을 그려봤는데요. 자, 라포라고 하는 게 뭐냐? 신뢰관계다. 자, 두 사람 간의 상호 신뢰관계이고 마음이 서로 통하는 관계이고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라포를 단순히 신뢰관계만이 아니라 촉진관계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용어로서는 이 라포를 굳이 번역하자면 촉진적 관계라고 이제 또는 뭐 촉진적 신뢰관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탐색을 촉진해주는 관계, 바람직한 변화를 촉진해주는 관계. 자, 단지 위에하고 밑에하고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는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위에 단순히 신뢰관계라고 할 때는 쉽게 표현하면 깡패들 사회에서도 서로 간에 신뢰관계는 있어요. 의기투합해서 서로 도둑질할 거 서로 잘 의논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밑에 촉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신뢰관계가 서로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는 신뢰관계여야 된다 해서 촉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자 라포를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담 장면에서 또는 민원 업무 처리 관계에서 처리에서도 제일 1차적인 건 무조건 하고 경청이에요. 이야기를 잘 듣는 것.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상담자 어떤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냐 상담실을 선택하실 때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 잘 들어주고 이야기 다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고 이런 상담자는 좋은 상담자예요. 근데 조금 이야기하려 하다 보면은 내 말 탁탁 가로막고 말 못하게 하고 자기가 뭐 말하고 이런 상담자는 덜 좋은 상담자라는 거죠. 말을 잘 들어주는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이나 제자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무조건하고 경청이 기본적으로 50% 먹고 들어간다. 상담자가 이거는 근데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실제로 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상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친구들 중에도 제가 느끼는 느낌에는 적어도 절반 이상의 전문가들이 경청이 안 돼요. 경청이 안 돼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를 안 한다는 거죠.
자꾸만 조금 듣고는 판단해가지고 내가 자꾸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상대방의 말을 깊이 있게 듣지를 않는다. 이게 큰 문제인데. 아무튼 경청 잘 들어주면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 대해 따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경청만 할 줄 알면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어요. 부모님도 자녀를 도와줄 수 있고 또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 도와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온 민원인을 만났을 때도 내가 경청만 잘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 그래서 경청이 일단 무조건 절반 먹고 들어갑니다. 경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경청을 해주면 맞은편에 제가 그려놨잖아요. 상대방은 뭐가 촉진되느냐 하면 자기 개방이 촉진돼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모르게 말을 술술술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말하지 않던 밑에 있는 이야기까지, 속마음 이야기까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 자체가 치료라고요. 우리가 결국은 치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심리상담이다, 심리치료다라고 할 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자기 개방, 자기 노출, 자기 속의 거를 털어놓는 작업, 털어놓기예요. 다들 털어놓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에서 곪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 관계에 계속 화나는 일이 있다, 부부 관계에 계속 화나는 일이 있다, 또는 뭐 부모 자녀 관계에 애들이 부모님한테 화가 난다, 선생님한테 화가 난다. 아무튼 뭔가 인생살이가 뜻대로 안 된다. 내가 한데 이 뜻대로 안 되는 이거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 화나는 거, 고민, 걱정, 이거를 말을 안 하고 내 안에만 막 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 넣고 있으면 흔히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알코올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한테는 늘 웃으면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늘 웃으면서 그냥 대하고 그래서 속상하니까 맨날 술 마시고 이렇게 10년 세월, 20년 세월 지내다 보면 알코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환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우리가 비주장성의 문제거든요. 자기 주장을 못한다. 우리가 주장이라 하니까 잘못 생각하면 막 달라들고 싸우고 이걸 주장이라 생각하는데 주장은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 표현인데 주장을 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표현을 잘한다는 거예요. 속상하면 속상하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단지 표현하는 데만 그치면 이건 녹두리밖에 안 되죠. 주장을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요. 윗사람이 자기한테 부당한 일을 시킬 때 저는 그 일을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런 일을 저한테 시키면 제가 속이 상해요. 저는 일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제가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게끔 이런 일들은 저한테 안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편안한 음성으로 말해야 이게 상대방한테 먹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음성을 높이고 화를 내서 말하면 상대방은 내 말은 안 듣고 감히 나한테 뭐 소리를 높여? 이렇게 엉뚱한 데 피리 꽂히거든요. 그래서 싸움만 돼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은 화를 안 내요. 뭐 따지거나 이렇게 이런 방법을 안 해요. 자기가 자기 할 말을 따박따박따박 하는 거예요. 편안한 음성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듣고 이후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교정을 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한다. 말을 막 함부로 심하게 한다. 할 때에도 따박따박따박 해서 하면은 이후에 하다못해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은 안 한다든지 소리는 안 지른다든지 이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자기가 어떤지 내 안에 정보를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 기분이 어떤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달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상대방 행동이 교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장적이다. 내 주장을 잘한다 하는 것은 내 표현을 잘한다. 플러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얻어낸다. 이게 주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비주장적인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고 원하는 걸 못 얻어내는 거죠. 비주장적인 거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하나는 입 꾹 다물고 참는 거. 이거 비주장적인 거예요. 회피적인 거. 피해버리는 거. 입 꾹 다무는 거. 또 하나 비주장적인 게 소리만 지르는 거. 막 소리 지고 화만 내는 거. 화낼 뿐이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어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는 다 비주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신 분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비주장적 성격 때문에 알코올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누군가에게 자꾸 털어놓고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하고 혼자 술로 달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로 가고 그다음에 알코올만이 아니라 사실은 상당수
정신질환을 지닌 분들의 문제가 비주장성이에요. 우리 조현병 지닌 분도 그렇고 우울증으로 가는 분도 그렇고 강박 지닌 분도 그렇고 상당수가 비주장적인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자기 속마음을 남한테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꿍꿍거리죠. 이렇게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속으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차라리 겉으로 이걸 다 해내는 사람들은 정신질환 쪽으로 안 가요. 우리가 사회 비행으로 가든지 범죄로 가든지 갈지는 모르지만 정신질환으로 가는 사람들은 안으로 굽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못 터뜨리고 안으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으로 굽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또는 정신적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평상시보다 내가 더 힘든 상태에 들어갔다. 뭐가 지금 고민거리가 있다, 힘들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이거 안으로 혼자 꿍꿍거리면 이건 안에서 곪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털어놔야 된다. 겉으로 그래야 이게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 겉으로 털어놓기를 고름 짜주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방 청소하는 것. 에 비유하기도 해요. 방에 짐이 가득 쌓여 있으면 짐 정리가 안 돼. 방 정리가 안 돼요. 방에 짐이 가득 막 이래저래 쌓여 있으면 내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으면 방에 걸 그 밖으로 싹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해야 정리가 되거든요. 안에 온 짐이 가득 있는 상태에서 정리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리도 잘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는 작업이 첫 번째 작업이에요. 털어놓기. 그래서 털어놓기, 자기 개방, 자기 노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상담을 잘한다 하는 거는 좋은 상담자는 이걸 잘하는 상담자가 훌륭한 상담자고 좋은 상담자예요. 그래서 경청을 귀를 잘 기울여주는 이유도 귀를 내가 잘 기울여주면 상대방이 자기도 모르게 속에 걸 쑥쑥쑥쑥 다 틀어놓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쭉 뽑아줄 줄 아는 이 사람이 좋은 상담자라고 해요. 그래서 상담자 입장에서는 경청을 잘해줘야 되고 내담자 내지는 당사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털어놓기를 잘해야 되는데 자 털어놓기는 제일 좋은 거는 주변에 평상시에 누군가 주변에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해도 되고 저런 말을 뭔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고 다 그냥 술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기는 가족 안에 이게 되면 제일 좋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뭐 무슨 말을 해도 다 그냥 밖에만 나갔다 오면 그런 집들 있잖아요. 밖에만 나갔다 오면 집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뭐 직장에서는 뭐 됐는데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뭐 나는 앞으로 어떤 일 하고 싶어요? 등등 뭐든지 간에 이렇게 말을 술술술 많이 하면 건강해요. 그런데 집에서 대화가 단절되면 자 상당수 부모님들이 애들하고 대화가 단절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아, 애가 주변 다른 애들하고 잘 못 지낸다 또는 학교에 성적이 떨어진다 뭐를 한다 뭐 무슨 문제든 이웃하고 시비가 붙는다 무슨 문제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자체에 1차적으로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해결 못 해요. 그러면 자꾸 가족 관계가 틀어지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관계를 개선하는 데 가장 1차적으로 초점을 두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하고 가족들이 더 이전보다 친하게 지내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관계를 좋게 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애한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계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애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 애가 예를 들어 인터넷 중독에 빠졌다, 스마트폰 중독에 빠졌다. 애만 뭐라 할 게 아니라 나하고 이 관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좋은 인간관계 속에 있는 애들은 절대로 엉뚱한 데로 안 빠져요. 좋은 인간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과 맨날 싸우는데 시간 허비를 안 해요. 방황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자기가 건설적인 목표를 세워서 잘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항상 관계가 잘 안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 제일 좋기는 가족 관계가 좋아서 가족들한테 술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매우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밖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집에 들어가서 하면 푹 쉬고 다 털어내고 다음날 되면 또 즐거운 기분으로 밖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안 식구들끼리 이게 관계가 안 된다. 입 딱 다물고 산다. 말만 꺼냈다 하면은 들어주기보다는 쥐어박는다. 이렇게 되면은 집에 못 털어놓죠. 부부간에도 못 털어놓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다음에 친구를 찾잖아요. 그러면 퇴근하고 나면 애들 같으면 학교 마치고 나면 집으로 안 오고 중간에 샌단 말이에요.
남편들 같으면 퇴근하고 나서 집으로 안 오고 밖으로 새거든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 만나서 같이 남자들 같으면 술자리를 갖는다거나 해서 친구들한테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근데 친구들 중에 이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친구들 중에 이제 잘 들어주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제는 친구 만나도 속에 있는 걸 못 털어놓고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혼자 가는 거죠. 친구하고 안 어울리고 혼자서 밖에서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방문 걸어 잠그거나 하고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속으로 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털어놓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 털어놓기를 하는 첫 번째 조치는 누구든지 간에 상담을 받는 방법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유료 상담을 받는다. 예를 상담받는데 내가 500만 원 투자한다. 1000만 원 투자한다. 1년, 2년 상담받으면서 그 500만 원, 1000만 원이 제 하느님 결코 낭비되는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속으로 골무면 그때부터 사고치기 시작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엉뚱한 사고치느라고 헛돈 많이 낭비하고 또는 애들 같으면 잘못해서 문제 생겨서 뭐 정신과에 입원한다거나 그 돈 어차피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들더라도 문제가 털어놓을 데가 없는 사람들 같으면 털어놓기를 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찾아야지 돼요. 이게 옛날 우리가 대가족 시절, 한 마을에 살던 시절에는 이런 문제가 적었어요. 왜냐하면 대가족 안에서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 오늘날은 다 서로 떨어져 사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참 심리 상담자라고 하는 이 직업이 현대에 생긴 직업이잖아요. 이제 생긴 지 불과 한 100여 년밖에 안 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가족 안에서 다 해결이 됐고 아니면 뭐 지금 흔히 점집, 무당 또는 종교인들이 이제 해주던 역할인데 이게 현대에 와서 요 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만큼 우리 현대 사회가 내 속 이야기를 할 데가 없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직업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털어놓을 때가 필요하다. 근데 가장 좋기는 이렇게 누군가 사람한테 털어놓는 게 최고로 좋은 전략이에요. 사람한테. 자, 상담자한테 털어놓는 것만으로 사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상담을 받으면 가족들 안에서 털어놓기가 되는 가족이 돼야 돼요. 부부 간에 불만이 있으면 부부 간에 직접 대놓고 털어놓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불만이 있으면 부모 자식 간에 털어놓기를 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목표를 거기까지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게끔 하는데 자, 사람한테 털어놓기가 제일 수월한 방법인데 좋은 방법인데 사람이 없다. 도대체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 상담을 받으러 갈 형편도 안 된다. 어찌해야 되느냐. 그때는 글쓰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표현적 글쓰기. 우리가 일기 말고 일기하고 달라요. 일기는 흔히 우리가 잘못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일기는 잘못 지도를 받아서 반성하는 게 일기인지 알고 그래야 되는데 반성하는 거 말고 욕하는 거, 남 욕하는 글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개새끼 나쁜 놈 죽일로 확 찢어 죽인다. 막 내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데 이게 표현적 글쓰기라 그래요. 글쓰기인데 문장도 필요 없고 맞춤법도 필요 없고 뭐 도덕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속에서 그냥 올라오는 혼자서 열받으면 혼자 중얼중얼거리잖아요. 아, 나쁜 놈 새끼 같다. 나중에 가면 가라 마신다. 뭐 이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속에서 생각나면 나쁜 놈 새끼 가라 마신다 하고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내 속이 후련할 때까지 쓰라는 거예요.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타이핑을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노트 사다가 글로 쓰는 걸 좋아하시면 글로 쓰시라니 이렇게 쓰다가 보면 써보시면 알아요. 열받았는데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그럼 우리 흔히 말할 데 없으면 흔히 술 마시러 가거나 흔히 이런 데 술 마시러 가지 말고 방에 딱 앉아서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한번 해보셔요. 열받을 때 개새끼 죽일 놈 하고 할 때 막 제가 볼 때 한 10분, 20분 길어야 20, 30분 쫙 쓰면 쓰고 나면 쓰는 사이에 마음이 쫙 그래서 다 쓰고 나면 그 전에까지 쓰기 전에는 당장 가슴에 들이박는다 했는데 한 10분, 20분, 20, 30분 딱 쓰고 나면 아, 들이박을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표현적 글쓰기라 그래요. 요거는 표현적 글쓰기에 대해서는 시중서점에 책들도 꽤 나와 있어요. 인터넷 같은 데 교보문고 같은 데 들어가서 표현적 글쓰기 하면은 책도 몇 권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런 거 한번 사서 보시고요. 그게 그러니까 상담의 대안적 방법이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이게 정신건강을 위해서 무척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오늘날엔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상담도 있고 이런
자기 표현적 글쓰기 같은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명상 방법들, 매일처럼 생활에서 꾸준히 명상을 실천한다, 기도,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한다, 또 요가를 한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걷기 수행, 걷기 명상을 한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동,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운동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내 생활에 이런 거를 잘 구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친구, 그 다음에 가족의 지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이제 자꾸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스트레스 받거나 위기가 왔을 때에도 밑에 안전장치가 많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 이게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면 혼자 속으로 골마 들어간다는 거죠. 혼자 속으로 골마 들어가면 처음에 털어놓기부터 이제 시작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후에 이 안전장치들을 하나씩 갖춰나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신질환자들한테도 이 안전장치들을 하나씩 갖춰주는 걸 같이 의논해서 갖춰가도록끔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청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 경청 하나만 잘할 줄 알아도, 세상 달라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장 내에서 경청 하나만 잘해도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본인의 업무에서,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달라져요. 경청 하나만 잘하고. 이거 하나만.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보면 내 말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상대가 말할 때 한두 마디 딱 듣고는 아 알았다 하고 바로 아 내가 이야기할게 하고 자르고 들어가는데, 이거 안 하고 상대가 말할 때 제가 항상 뭐가 경청이냐면 상대가 말할 때 더 말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엄마한테 원망이 늘어졌다. 엄마가 왜 어릴 때 나한테 그랬느냐, 엄마 때문에 내가 오늘 학교에 늦었잖아 등등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대번에 갔다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한마디 딱 듣고 딱 자르고 내 말을 하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엄마 때문에 학교에 늦었잖아 라고 원망을 하고 나오면, 아 그래 무슨 일 있었나 무슨 이야기인데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해서 애들이 원망하고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상당수 부모님들이 애들이 원망하면 부모님 애들 자꾸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원망을 하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속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면 아 그렇구나 무슨 말이냐 좀 더 이야기해봐라, 좀 원망하잖아요 더 이야기해봐라, 아 그랬구나 님 그랬다면 니 속상했겠다, 그랬다면 내 정말 미안하다, 옛날 10년 전에 지나갔는 일 가지고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갔다 엄마 그때 왜 그랬어 하면서 막 뭐라고 딱 나오면, 보통은 갔다가 나는 무슨 말하냐 나는 기억도 안 난다 이러고 말거나, 아니면 그때는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니는 그렇고 내가 니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겠나 이렇게 이제 변명하기에 급급한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기억이 안 나는 일이라도 원망을 하고 그래 무슨 말이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고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그때 당연히 지를 위험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했어도 그래도 지가 원망을 하면 내 말을 접어놓고 그래 무슨 말이냐고 이야기해봐. 자, 지금 내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들과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흔히 애들과의 대화에서나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꾸 옳고 그런 걸 따질라 해요. 그게 이제 우리들 부모님들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애들 가르쳐야 된다. 잘못된 건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 이야기가 가르칠라 하거나 고칠라 하지 마십시오. 가르칠라고 하는 데서 탈이 나고 고칠라 하는 데서 탈이 납니다. 그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부모는 뭐가 돼줘야 되느냐? 지원자의 역할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원자, 지지자, 지를 받아주는 역할, 지가 속상해할 때 그거 받아주는 역할, 지가 화가 날 때 그거 받아주는 역할, 쑥쑥 이렇게 받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지원자의 역할을 해줘요. 가족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를 지원해주는 역할, 받아주는 역할,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힘들어할 때 쑥쑥 뽑아주고,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옳고 그르고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갖다 원망을 하는데, 들어주기 시작하면 자, 원망 안 들어주던 엄마가, 애들 말을 안 들어주던 엄마들이 이제 드디어 부모님들이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 바뀌느냐? 애들이 감당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바뀌어요. 이제 애들이 감당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도 바뀔 생각 안 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해요. 맨날 애가 한마디 하면은 나무래고 혼내고 소리 지르고 가서 방에 가서 공부해! 그래서 방에 공부해! 하는데 방에 쫓아가서 애들이 공부하면
부모님은 바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소리 지르면 돼요.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한다고 소리 지르면 되고 쓸데없는 거 한다고 소리 지르면 돼요. 그럼 방에 가서 공부하니까.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부터인가 애가 방에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 안 하거든요. 방에 가서 공부하나 보다 했는데 가보니까 게임만 하고 있고 이래 되면 이제 문제가 살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 애를 어째 고쳐보겠다고 내가 바뀌겠다고가 아니라 이 애가 잘못됐다고 애를 고쳐보겠다고 이제 그때부터 뭐 상담실에를 데려가고 안 되면 병원에를 데려가고 뭐라고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런데 이래서 애가 바뀌면 다행인데 안 바뀐다. 점점 문제가 심해진다. 나중에 나아가서는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애가 정신병원에까지 막 입원하게 된다.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때가 이제 부모님들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부모님이 우리 상담하는 상담실에 상담 선생들한테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모님들이 애를 상담실에 데려올 때 부모님 이야기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다. 우리 애가 내 뜻대로 안 된다. 그 말이다. 우리 애가 내 뜻대로 안 되니 당신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당신이 우리의 내 뜻대로 되게 좀 만들어달라. 이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잘 생각을 한번 해봐라. 애들이 부모님 뜻대로 안 될 때는 무슨 말이냐. 애 입장에서는 나는 이대로 못 살겠다는 이야기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이야기다. 배째라라고 지금 애가 엎어진 거예요. 이런 된 애를 부모님이 애를 끌고 와서 내한테 우리의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 한다고 부모님한테 그 돈 몇 푼 받았다고 부모님을 대신해서 다시 애를 족치는 역할을 하고 나서겠느냐. 그게 상담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상담실에 데려올 때 부모님의 욕구가 다르고 지 욕구가 다르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일단 지 욕구가 뭔지를 잘 들어보고 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얘를 바꿔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시점 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띵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봐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애는 점점 이제 더 성적은 점점 더 내려가고 점점 이제 부모님한테 계속 화내고 덤벼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돼요. 그때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런 와서 상담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제 동영상 강의를 보거나 아니면 시중 서점에서 우연히 어떤 책을 보거나 해서 아 이게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때까지 애를 너무 함부로 대해 왔었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바뀌려고 이제 부모님들이 노력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이제 생전 애들 말 안 들어주던 부모님이 한번 이제 들어보자 하고 그래 무슨 말이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듣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처음에 긴가민가 하죠. 이상한데 이제 긴가민가 해요. 긴가민가 그래도 이제 계속 들어요. 계속 듣기 시작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보통 2년에서 3년 갑니다. 애들 입에서 원망이 이제 한번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잘 들어주는 잘 들어주면 2년에서 3년 만에 지나가요. 안 들어주면 평생 가죠. 그때부터 시작해요. 죽는 날까지 가요. 나중에 늙어 죽으려고 누워 있는데 마지막 늙어 죽는 때까지 와서 엄마 옛날에 왜 그랬어 하고 펑펑 울면서 갔다가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이러고 있다고요. 죽는 날까지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원망이 갑니다 하면 부모님들 처음에 야 2년에 3년까지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원망 듣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니 2년에서 3년 만에 지나갈 수 있으면 무척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평생 갈 일을 2년에 3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애들한테 원망이 나오면 아 이거 기회라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평생 갈 일을 2년에 3년 만에 지금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애들이 뭔 말이 나오면 자 무슨 말이냐 더 자세히 말해봐라. 자 듣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듣다가 보니까 나도 화가 이만큼 치밀어 오른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임 요청해야죠. 잠깐만 한 5분만 쉬었다가 엄마가 이야기해드릴게. 아니면 정 이게 많이 올라온다. 5분 쉬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만 이야기 들을게. 내일 또 이야기하자. 또 이게 하루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을게. 요번 한 일주일 있다가 내 또 다시 이야기 들어볼게. 이렇게 타임 요청을 해야 돼. 타임 요청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꾸 들으셔야 돼. 자꾸 뽑아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는 게 바로 저 경청과 자기 공개, 자기 개방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인간관계는 무조건 좋아져요. 가족관계 무조건 좋아져요. 이것만 되면은 직장에서의 동료관계도 무조건 좋아지고 직장의 상사하고 부하 직원의 관계도 무조건 좋아져요. 또 아까 민원인과 민원 제기 뭐 공무원 관계도 무조건 좋아져요.
자기개방경청. 이게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핵심이에요. 그리고 저게 돼야 문제가 제대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저게 돼야 되는데 왜 경청이 그만큼 필요하냐. 자, 경청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 자기개방이 촉진된다 했잖아요. 또 한편 경청의 효과가 뭐냐면 경청을 하다 보면 결국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던 문제가 저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저거 돌았나 저거 이렇게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된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이때까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저게 저런 식으로 나한테 의리 없이 저렇게 나와 이렇게 되고 부모가 애들도 저게 철이 없어도 한참 철이 없지 저게 도대체 저거 언제 정신 차릴라나 이해가 안 된다 이러는데 이야기를 잘 듣다가 보면 듣고 듣고 또 듣다가 보면 아 드디어 왜 그런지 알겠다 이제 아 그래서 그렇다면 그럴만하다 이렇게 돼요. 애가 내 딸아는 부모로서 내가 지한테 잘해준다고 다 잘해줬고 항상 지를 혼내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항상 내 딸아는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그 불만 요인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다 보면 아하 지 딸아는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그전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계속해서 갔다가 말만 하면은 듣기가 싫죠. 근데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저 이해의 중요성이 뭐냐면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느냐가 이게 분기점이에요.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바뀌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상황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구나 우리 집이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관건은 분기점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우리가 자 지금처럼 우리 정신질환의 문제 조현병 문제는 아직 제가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조현병 저게 어떤 병이냐 조현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조현병이 낯설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환청, 망상, 횡설수설하고 동문서답하고 뭐 나는 편안하게 좋은 말로 인사했는데 쥐는 갖다 째려보고 이러면 이해가 안 되죠. 저게 좀 왜 저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돌았나 미쳤나 저거 또라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조현병도 그래서 이제 이후에 잠깐 강의를 하겠지만 사실은 이해를 하고 보면 아, 왜 째려보는지 내가 알겠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 처음 뵙겠습니다 했는데 탁 째려본다. 이해가 안 될 땐 째려보면 기분 나쁘죠.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은데 근데 이해가 되고 나면 째려볼 때 아, 그럴만한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째려보더라도 내가 기분이 안 나쁘거나 덜 나쁘거나 그러면 내가 달리 대응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된다. 이해라고 하는 건 머리로 아는 거예요. 아 왜 그런지 알겠다. 공감은 가슴으로 아는 거죠. 그 상대방이 그 심정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를 원망할 때 이해가 되면 아 내가 왜 원망하는지 알겠다. 공감이 되면 그 원망하는 마음이 나한테 느껴져요. 공감이 안 될 때는 원망 들으면 억울해요. 공감이 될 때는 원망을 들으면 내가 눈물이 나요. 제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걸 내가 몰랐구나 라고 해서 그 애의 심정이 와닿으면 내가 눈물이 난다고요. 그전엔 흘리는 눈물하고는 달라요. 애들이 엄마한테 막 원망하고 덤벼들면 엄마들이 막 울어요. 억울해서 서러워서 내가 이 대접 받자고 니 키웠나 하고 엄마들이 막 울어요. 그때 우는 눈물하고 진짜로 나중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서 엄마가 눈물을 흘릴 땐 달라요. 내가 정말로 니한테 미안하다. 니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 몰랐다. 그때 당시에 그 일이 너한테 그렇게 상처가 된지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그걸로 풀리는 거예요. 자, 애들이 부모 원망할 때 100번도 넘게 원망한다. 같은 소리 100번도 더 한다. 부모들 이제 그 이야기 제발 그만해라 말하잖아요. 왜? 100번도 넘게 들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내 말을 알아줄 때까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딱 한 번 제대로 들어주면 제대로 들어주고 제대로 내가 알아먹어서 정말 미안하다 하면 그걸로 풀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원망은 안 나와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애들이 계속 원망하고 나오거나 같은 말을 하고 나올 때 자, 작심하고 들어야 돼요. 요번에 내가 무슨 말인지 내가 정말로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나를 잡고 작심하고 자, 이제 이야기 한번 해봐라. 내가 오늘 왜 저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공감이 되고 가슴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면 수용이 돼요.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아,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화내는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펑펑 우는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나를 째려보는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 그 전에까지는 수용이 안 되면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그래서는 안 된다 했는데 수용이 되면 괜찮다. 네가 그래서 네가 공부하기 싫었다면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네가 종일 잠만 자고 싶었다면 잠만 자도 된다. 그래서 게임하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다면 게임만 해도 된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용은 괜찮다라고 다 모든 게 수용은 달리 말하면 허용과 비슷한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허용해준다.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이제 믿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수용이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생겨난 게 존중이에요. 이제 자기를.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느냐 무시하느냐 이게 갈림길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게 뭐든 경청을 하려고 해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뭔가 말이 들을만하다. 뭔가 가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돼야 그때부터 경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기존에 우리 치료법에서 환청, 망상, 치료자들이 안 들으려는데 애초에 헛거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하니까 안 들으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환청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망상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가치롭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들어요. 가치없다고 생각하면 안 들으려 한다는 거죠. 아까 부모 원망할 때 저 원망하는 소리가 가치 있는 이야기다. 저 안에 뭐가 있다. 저 속에 그 속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가치 있는 이야기다 하면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근데 저거는 밥 먹고 맨날 허권을 한다는 게 이래가지고 쓸데없는 거다 이래 되면 안 들으려고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느냐 무시하느냐 하는 게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악순환이 일어날 거냐 선순환이 일어날 거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애가 무슨 말을 하려 할 때 한마디로 팍 잘라버리고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경청을 안 하게 되고 경청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으로부터 정보가 안 오거든요. 경청을 하면 정보가 오는데 속마음 이야기도 정보가 오는데 경청을 안 하고 팍 잘라버리면 정보가 안 오잖아요. 아, 경청에서 제가 하나 강조해 경청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비판단적이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옆으로 제껴놓고 들어야 됩니다. 옳고 그르고가 없어야 됩니다. 하는 거죠. 비판단적. 이 반대는 판단적인 거죠.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내 판단이 있어도 옳고 그르고 저런 말은 해도 되고 저런 말은 하면 안 되고 저거는 뭐 애가 좀 됐단 소리고 저건 애가 안 됐단 소리고 이렇게 내 안에 끊임없이 판단을 하면서 들으면 그건 안 듣는 거다. 듣는 척만 하는 거지 안 듣는 겁니다. 진짜로 듣는다는 거는 판단 없이 듣는 겁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잘 들어보자 하고 내 판단 없이 듣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경청을 하게 되면은 정보가 와요. 정보가 오니까 이해가 되는 이유가 내가 그전에까지 갖고 있던 정보보다 다른 정보를 많이 갖게 되면은 이게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자 일단 무시한다. 내가 무시해버리면 애초에 경청을 안 한다. 더 이상 정보가 안 들어오죠. 그럼 맨날 내가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오해를 하는 거죠. 애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하는 거고 친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를 하는 거고 또는 이제 뭐 직장 상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상사가 나한테 나무라거나 하면 나무라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내 방식으로 해석해서 끊임없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의 반대는 오해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닫아버리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오해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감이 안 되죠. 공감이 안 되고 계속 안에 화가 나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이 안 되죠. 계속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계속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럼 또 더더욱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직장 상사에 대해서 뭐 저렇게 다 했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애에 대해서도 갖다 우리 애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경청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순환으로 갈 거냐, 선순환으로 갈 거냐,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경청이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의 기반과 기술이라고 했는데, 상담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라포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 경청, 듣기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게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 관점의 문제, 태도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관점의 문제, 태도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잠깐만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상담은 대화와 소통으로 진행됩니다. 기법과 기술보다도 관점과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용적이고 비판단적인 관점과 태도는 대화와 소통을 촉진합니다. 판단적인 태도는 곤란하다 하는 거죠. 비판단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포 형성이 우선입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의 출발점은 경청입니다. 따라서 경청을 잘해야 합니다. 자, 관점의 문제, 태도의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돌아가서 보면 경청을 하면 결국 이해를 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자꾸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제 내 생각이 바뀌어 가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생각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엔 내가 그게 옳은지 알았는데 아 세상을 살아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이게 관점이 바뀌어 가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선순환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비판단적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판단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비판단적이라고 하면 달리 말하면 내 생각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잠시 제쳐두고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단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점점 내 생각이 확대되고 그렇게 되다가 보면 결국은 사실을 실상에 근접해가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신질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질환 조현병이다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조현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편견을 가지고서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생각이 교정이 안 돼요. 편견이라고 하는 판단을 작용시키거든요. 조현병 당사자들은 위험한 사람이야. 조현병 당사자들이 하는 말은 별로 믿을 수가 없어. 뭐 등등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잠시 제쳐두고 비판단적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말이 이때 매우 중요해요. 경청이라고 하는 거에 매우 중요한 거는 말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들어본다. 말이 되는 소리만 듣고 안 되는 소리는 시간 낭비다 하는 게 바로 판단적 태도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그 말을 할 때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들어보는 게 경청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자세인데 아무튼 그런 식의 자세를 가지면 이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식의 자세를 갖지 않고 닫혀 있으면 이 부분은 계속 해결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관점의 문제와 태도의 문제를 다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할게요. 자, 관점의 문제라고 하는 건 자, 과연 이게 우리가 조현병의 문제면 조현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과연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의 문제예요. 자, 애들이 예를 들어서 매일처럼 허구한 날 컴퓨터 인터넷만 하고 있다.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는 애들의 입장을 들어볼 생각 안 하고 내 관점에서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쉬워요. 인터넷 한다, 컴퓨터 한다, 스마트폰 한다 무조건 하고 너무 많은 시간 하면 잘못됐다. 야, 계속 야동 보고 있다.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환청을 듣고 망상을 듣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시비가 벌어지고 등등한다.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 이런 관점의 문제. 잘못된 거다. 저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점점 커져요. 아, 저럴 수도 있지. 라고 하게 되면 괜찮아 하면 큰 문제도 작아지는데 저래서는 안 돼 하면은 작은 문제도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 관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거 아니고는 괜찮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태도의 문제. 고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이죠.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가르칠라 하고 고칠라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는 자녀의 지원자, 지지자,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이제 드렸었죠. 자.
넘어갑니다. 상담의 기반과 기술. 자, 지금 이제 반복되지만 관점의 중요성에서 자, 이제부터가 사실은 제가 조현병 강의를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앞에 이야기하느라고 지나갔는데 제 조현병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에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어요. 최근에도 요 바로 직전에 지난주 토요일날 올린 게 조현병에서 책에 없는 이야기 새로운 관점에서 올려놨어요. 저는 조현병에 대해 딴 것보다 그거 한 시간짜리 강의거든요. 꼭 한번 보십사하고 권해드려요. 제 이름 배정규 치고 조현병. 지금 조현병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배정규 조현병에서 여러 편 있어요. 조현병 책에 없는 이야기. 정말로 책에 없는 이야기. 어느 책에도 없는 제가 지금까지 조현병 당사자들을 봐오면서, 아하, 저 이제, 나름대로 많이 이제 관이 터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알고 했었어요. 근데 평생을 조현병 당사자들을 접해오고 부모 교육을 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제 경우에 공부를 엉터리로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고대 심리학과에서 학부하고 고대 심리학과에서 대학원 석사하고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3년 동안 임상 심리 레지던트로 수련을 받았어요. 거기 들어가기 힘든 자리예요. 1년에 2명 뽑는 자리니까 너도 나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힘든 자리고 거기가 정신과 레지던트들하고 월급을 똑같이 받았어요. 모든 직급과 대우는 정신과 레지던트하고 똑같고 하는 일만 다른 정신과 레지던트들은 주치의를 맡지만 우리는 심리평가, 종합심리평가를 하는 입장이어서 환자들 한 10명쯤 정신과 의사들이 보면 10명 중에 진단이 쉬운 환자는 우리한테 안 보내요.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진단이 애매한 환자를 심리, 종합심리평가를 해서 진단 소견을 이야기해달라고 우리한테 오니까 이제 우리는 맨날 이게 조현병인지 조울증인지 강박장애인지 공황장애인지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맨날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을 3년 동안 보는 그 이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부하기로는 진단 능력이 제가 의사들보다 나으면 나았지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자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서울대병원에서 3년 수련을 받았고 이제 그 바람에 바로 박사과정 들어가기도 전에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된 거예요. 대구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임상심리 교수를 뽑을 때 우리는 박사고 보고 다 필요 없다. 현장에서 제대로 공부한 놈 우린 데려오겠다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3년 동안 제대로 이제 수련했는 게 그걸 인정해서 바로 대구대 교수가 된 거죠. 일찍 교수가 됐어요. 나이 만 30살에 교수가 됐으니까 문과에서는 무지무지하게 빨리 된 거예요. 이과는 만 30살에 교수가 되는데 문과는 거의 한 40대야 교수돼요. 근데 30살에 교수가 됐던 건 무지 빨리 교수됐죠. 그래서 했고 그러고 나서 89년에 대구대 심리학과 교수가 됐는데 93년도부터 시작해서 조현병 가족 교육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정신보건법도 없던 시절이에요. 정신보건법이 95년부터 제정이 되고 했는데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 날 가족분들 한 5분, 작게 모일 때는 5분, 많이 모일 때는 10분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12주 교육과정 또는 뭐 8주 교육과정 이런 걸 만들어서 계속 교육을 했어요. 그거를 그건 한 10년 세월을 계속 매주 토요일 교육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교재 처음 썼던 교재를 계속 고쳐쓰고 이렇게 했었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하고 하다 보니까 뭐 가정 방문 들어와달라 하니까 가정 방문 들어가야 되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밖으로 꺼내는 일하고 또 센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센터도 만들고 뭐 하여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현병 당사자 가족들과 부대 끼면서 지낸 세월과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가르칠라 했죠. 책에 본대로 하려 했는데 안 되니까 자꾸 방법을 바꿔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하면서 쉽게 표현하자면 제 경험이 뭐냐면 중간에 어느 날인가 속았다 이러던 거예요. 제가 쉽게 표현하면 속았다.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기존의 책에 기존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기존의 대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구나. 속았다. 이래된 거. 이게 진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 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이 모르는 이야기, 저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맨날 수박의 겉과 속이라 하거든요. 기존의 책에 쓰여 있는 이야기는 수박으로 된 수박의 겉모습은 책에 쓰여 있는데, 진짜 속이 뭔지가, 진짜 속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들의 경험이거든요.
그 당사자들의 경험 세계, 당사자들의 속마음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제대로 잡고 가려면 무조건 하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섣부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지 말고 최대한 내 판단을 보류하고 자꾸 들어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고요. 이후로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조현병 당사자든 조울증 당사자든 아무튼 정신질환 당사자를 만나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의 당사자 본인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자꾸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속았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관점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조현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시각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이 관점의 큰 문제가 뭐냐면 고장난 테레비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의료 모형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을 표준으로 잡고 보통 사람과는 다르니까 이거는 뭐 잘못됐다. 이거는 뭐 못한 거다. 보통 사람과 다르니까 저래서는 안 돼. 고쳐야지 돼. 보통 사람처럼 만들어야 돼. 그래, 보통 사람처럼 만드는 걸 치료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다르니까 잘못됐다라고 하고 보통 사람처럼 만드는 걸 치료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물음표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 다르면 안 돼? 좀 특이하면 안 돼? 낮밤 바뀌면 안 돼? 뭐가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생활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붙이는 거죠.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게 그게 꼭 그렇게 큰 문제인가? 망상을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환청을 한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중요한 건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크게 봐서 자살할 가능성 없고 타해할 가능성 없고 그러면 뭐 망상을 하거나 환청을 하거나 그 큰 관계 없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물음표들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음표들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라고 하는 것도 보통 사람처럼 만드는 걸 그걸 치료라고 해야 되나? 보통 사람처럼 만든다는 미명하에 보통 사람 중에 진짜 괜찮은 보통 사람 만들 수 있나? 말하자면 남들의 리더가 되는 사람, 직장에 승진 팍팍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나? 보통 사람으로 만든다는 미명하에 그 오랜 세월, 20년 세월, 30년 세월 병원에 다니고 뭐 치료받으러 다니고 별의별 일을 다 하게 해놓고 저 꼴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끼워주는 리더가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 그룹에서 꼴찌가 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되나? 차라리 그냥 자기 생긴 모습대로 살면 안 되나? 특이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든 개발하든 뭔가를 남이 모르는 걸 알아내든 뭐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나? 이제 이렇게 치료라는 게 진짜 뭐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선택의 관림길에서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요. 그래서 조현병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지 어떤 개입을 할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길을 가라고 권할 것인가 우리는 눈 뜨면 그때부터 매일처럼 선택해야 되는 길들이 달라 이렇게 무수히 많아요. 인생에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도 있고 또는 하루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 정확한 좋은 뭐가 제대로 된 이야기냐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이 있다.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갈 거냐 그래서 남들처럼 되라고 할 거냐 다른 것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매우 큰 분수령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정신병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쭉 설명하려고 이제 이건 책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제 동영상 보면 제가 이제 다 설명해 놨어요. 지금 앞에 오늘 제가 쫙 했던 이야기는 제가 조금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쪽에 초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앞에 동영상에 없는 내용들도 좀 있고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요 파워포인트 자, 환청, 망상,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증상 이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날 때 우리는 그걸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이라든지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정신병 증상은 이런 거입니다. 그중 그런데 약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음성 증상 이건 약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으로 약이 지금 좋아요. 좋아서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저 환청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환청, 망상, 그 다음에 와해된 언어, 다섯 손가락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약이 제일 잘 듣는 게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저 약 제일 잘 들어요. 저거는 뭐 한 2, 3주, 한 달, 한두 달만 약 먹으면 금방 없어져요. 저게 우리가 흔히 옛날에 미쳤다, 돌았다
라고 할 때 대표적인 그게 우리 영화 보면 뭐 동막골인가? 영화 보면 막 꼬꼬꼬 돌아다니는 여자 나오가지고 우리 영화에 그려지는 조현병 당사자들 보면 막 귀에 꼬꼬꼬 막 엄마한테 돌아다니고 뭐 동문서답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우리가 조현병 하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길에 이상한 사람들 많았어요. 요새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하고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쯤인데 하나는 정신병원을 많이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많이 넣어놨고 또 하나는 약이 좋아졌어요. 약이 좋아서 약만 먹으면 요새 그 증상이 없어져요. 거의. 그래서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저쪽이 우리가 와해 증상 쪽이 약 먹으면 직방이에요. 그래서 약이 제일 잘 들고 그 다음 약이 잘 드는 게 환청이 잘 들어요. 그 다음 망상이 잘 들어요. 근데 열에 한두 사람 약 아무리 높여도 환청 안 떨어져요. 망상 이게 열에 한두 사람이 안 떨어지면 이거는 열에 한 서너 사람 약 아무리 많이 써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약 말고 딴 방법이 추가가 돼야 되죠. 그리고 또 약만 먹여서 떼려고 그러면 약의 용량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약 말고 다른 방법을 병행해서 쓰면 용량을 적게 써도 돼요. 그래서 약은 요게 제일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쪽 그룹이고 여기는 약이 안 듣습니다. 음성 증상은 아무것도 안 하려 하는 건데 의욕이 없고 약 안 듣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이야기거든요. 그 약으로 되는 게 있고 약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음성 증상이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좌절 경험들 부정적 기억들 이거 약으로 안 됩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투병 과정에 생기는 각종 문제들이 있어요. 정체감 손상, 자존감 손상, 자기결정권 침해, 뭐 여러 가지 굴욕감 뭐 등등 이런 것들 이런 거 희망의 상실 이런 거 다 약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약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제가 앞에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기존의 우리 정신의료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진단 내리는 데 쓰는 DSM-5 책인데 수박의 겉모습만 담고 있습니다 하는 게 수박이 우리가 속을 모르는 채로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가 진짜 그 속을 알아야 되는데 그 속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하느냐 당사자들의 경험에서 보는 거다. 이 당사자들의 경험에 따르자면 이게 단순한 병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문제예요. 자기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발병과 동시에 자기가 원래 살고 싶었던 인생을 못 살고 엉뚱한 길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었던 대학 못 가고 엉뚱한 데 가야 되고 뭐 등등 이렇게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통 사람들은 산등성이 길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계곡으로 굴러떨어진 이런 거에 비유하는 거죠. 나이 20살에 갑자기 계곡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치료법은 뭐냐면 직벽을 타고 올라오라 하는 거거든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와라. 그래서 직벽을 끼워 오르라 하는데 직벽을 끼워 오르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에 대부분 7, 8사람 실패하고 2, 3사람 갖다 성공해서 올라가는데 그러고도 자존감의 손상이라든지 뭐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길처럼 이렇게 가는 직벽을 타고 올라갈 필요가 뭐 있느냐. 계곡 밑에도 길이 있으니까 너는 그 길로 와라. 우리는 이 길로 갈게. 이러면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다른 길이다.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려 했던 거는 발병이라고 하는 게 인생을 바꿔버리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병을 낫게 하겠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투쟁하고 있는 건 병이 아니고 인생을 놓고 투쟁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건 단지 그들의 병을 낫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같이 고민해줘야 되는 거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 병이를 짧게 할게요. 시간이 5시인데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질병, 장애, 좌절.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병이 생기면 그때부터 사회생활이 붕괴되고 심리적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쪽 분야의 관점도 치료 관점이 있고 재활 관점이 있고 리커버리, 재기 관점, 내지는 회복 관점,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관점, 요게 주로 정신과 의사들이 주장하는 거죠. 정신병원에서 하는 일이에요. 2번 치료,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치료 관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됐을 것 같으면 다음 이야기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재활 관점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게 문제다.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이 되게 할 거냐. 어떻게 대인관계가 되게 하고. 두 가지거든요. 병의 증상이 가라앉고 나도 여전히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대인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다들 집에 고립돼 있고 또 하나가 직장생활이 안 돼요. 그 돈도 못 벌고 백수로 살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재활 관점이에요. 근데 회복 관점은 뭐냐 이건 당사자들을 스스로가 주장하는 관점인데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치료 관점은 여기에 집중하는 거고 재활 관점은 이 사회생활 붕괴
이 부분, 그래서 어떻게 사회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재활 관점이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 관점, 회복 관점이라고 하는 심리적 공격. 자기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자부심을 느끼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냐. 이 이야기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주로 당사자들이 경험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원한다. 우리는 치료나 재활보다 우리는 내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삼류시민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자, 그래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 무엇이 문제인가? 병이 문제냐? 삶이 문제냐? 결국은 삶이, 조현병은 병의 문제인가? 삶의 문제인가? 제 이야기가 많은 전문가들이 병의 문제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삶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전문가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뇌의 질환만 강조해요. 생물학적인 뇌의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뇌의 문제로 시작, 비록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뇌의 문제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 걸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편으로 생물학적인 문제지만 한편 심리적 문제이고 자부심이 손상되고 자존감이 손상되고 자아정체감이 흔들리는 아까 심리적 좌절이 일어난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희망을 가져야 될 거냐의 문제입니다. 심리적 문제입니다. 그 다음 또 한편 사회적 문제입니다. 다들 백수로 전락해 있지 않느냐. 다들 대인관계 못해가지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 문제입니다. 뭐 또 한편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성적인 그래서 우리 이 회복된 당사자들 전문가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고 회복된 당사자들 물론 약을 먹으면서 회복된 당사자들의 경우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게 하나가 종교예요. 종교의 힘이 엄청 강력하게 커요. 종교, 예, 영성생활, 종교죠.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종교. 또 하나가 운동이에요. 남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물론 전문가들이 그 이외에 많은 걸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없지만 읽어만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읽고 지나갈게요. 병 또는 어떤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인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합니다. 인간은 동시에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합니다.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따로 존재합니다. 자, 요 잠깐만 부연 설명하자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정신건강의 문제라고 하는 걸 단지 생물적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심리적 문제이고 동시에 사회적 문제이다. 생물학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것이 정신건강이다라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정의가 버젓이 정신의학책에 실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이 자꾸만 생물적 차원에 국한해서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도움이 각각의 차원에 도움이 다 들어가줘야 돼요. 생물적 차원에서의 도움도 들어가줘야 되고 심리적 차원에서의 도움도 들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도움, 영적 차원에서의 도움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랬을 때 누가 전문가냐 하는 거죠. 각각의 전문가에는 각각의 고유한 전문가들이 있죠. 생물적 차원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의사죠. 의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몸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생물적 차원의 전문가고 심리적 차원의 누가 전문가냐? 당연히 심리학자가 전문가죠. 당연히 심리학자가 전문가고 심리 상담하는 분들이 여기에 전문가죠. 그 다음 사회적 차원은 누가 전문가냐? 당연히 사회학자, 사회복지사들이 당연히 전문가죠. 사회적 차원의 문제. 그 다음에 영적 차원의 문제는 각종 종교의 성직자분들이 영적 차원의 전문가겠죠. 그래서 이들의 도움이 골고루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는 거죠. 의사들만 필요하고 정신병원만 필요하고 약만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상담도 필요하고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사회시스템, 사회제도를 갖춰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영적인, 영성적인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목사님들, 스님들, 신부님들 등등에 대한 이 사실은 조현병 이런 정신질환 교육도 대단히 필요해요. 그분들이 정신질환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이 자신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 도와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는 각각의 전문가가 다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모두가 각각 고유한 점. 통째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냐. 그래서 통째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에 전문가인 사람은 없어요. 내가 당신을 놓고 내가 평생을 연구했다. 이런 학문은 없다고요. 통째로의 한 사람을 놓고 전문가는 각자 각자가 자신의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 인생에서 뭐가 좌절이 됐는지, 지금의 이 문제로 해서 내가 뭐가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건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병을 앓고 있는 조현병은 조현병 당사자, 우울증은 우울증 당사자, 당사자 본인이 가장 잘 안다. 당사자 본인이 전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
누구에 대한 뭐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전문가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자기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게 해줘야 되죠. 다른 전문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그거는 그냥 단지 조언이고 참고사항일 뿐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 각자 각자가 전문가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당사자 노력이 가장 필요하고 핵심은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치료 재활 제기에 필수적인 지원 요소 10가지. 제목만 읽고 지나가면 약물 치료 정보 제공, 심리 상담, 재활훈련, 가족지원, 동료지원, 기회제공, 각종 취업처 같은 데서 소개해주는 거 이런 것도 기회제공이죠. 그 다음 희망제공, 눈에는 안 보이지만 희망의 제공, 자율성 존중, 자존감 존중. 이건 눈에 보이는 요소,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요소. 이렇게 해서 이런 요소들이 골고루 제공이 돼줘야 됩니다. 하나만 약 만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요소들이 제공이 되어주더라도 결국 핵심은 당사자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제 가정인데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 결국은 이걸 질병의 문제로 보는데 저는 돌아서 고립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라고 이제 보는 거 심리적으로 볼 때 세상도 도망가서 굴파고 지금 들어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그래서 발병의 의미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이야기라는 게 세상이 힘들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수용이 필요하다. 우리한테는 이 세상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들에게는 이 세상이 사막이다. 햇볕은 내려지는데 쉴 곳이 없다. 그래서 사막일 것 같으면 이렇게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고 근데 오아시스가 이렇게 작은 오아시스보다는 기왕이면 이렇게 마을이라도 이루고 살 수 있는 이런 오아시스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 사회 속에 이런 오아시스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도시 안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서는 이거 해주고 저기서는 저거 해주고 저기서는 저거 해주고 이런 각종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다면 내가 가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뭐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아시스를 앞으로 우리가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고 결국은 개인만 변화라고 해서는 안 되고 사회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되고요. 결국 자기 결정권의 존중이 진정한 수용과 진정한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이것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이야기고 낫는다는 게 뭐냐. 결국은 제가 그림으로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면 결국 앞으로 이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하면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미래에 대한 꿈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음과 양의 문제 이들은 현재 음 속에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양 속에 생활하게 할 거냐 음 속에 있다는 건 환경이 음적인 환경 부정적인 환경 속에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내면이 음적인 내면 부정적인 내면 속에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으로 꽉 차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있고 자 그랬을 때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1차적인 건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부정적인 피드백만이 주어지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는 환경으로 바꿔줄 거냐. 가족은 우선 우리 가정만이라도 그런 가정이 되게 긍정적인 가정, 양적인 가정이 되게끔 노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내면의 것을 어떻게 하면 음적인 걸 양적인 걸로 돌릴 거냐. 앞에 눈이 강조했던 음적인 걸 양적인 걸로 돌리려고 하면 자기 노출이 첫 번째예요. 안에 있는 꽉 찬 음이 빠져나와줘야 다음에 다른 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방과 수용의 필요성, 뭐 이런 이야기. 결국 자기가 자기를 못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데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하는 상담센터에서는 그래서 자 아까 이야기했던 어떻게 하느냐 가족 지원 필수적이다. 우리가 당사자 하나만 결단 안 놓고 환자 하나만 고치려고 해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이 통째로 다 같이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가족 상담, 가족 교육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고 당사자가 노력해야 되니까 뭐냐면 자기 노출, 욕구 탐색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게 되고 나면 적어도 6개월 1년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감사훈련 알아차림 이런 걸 하는데 저희가 볼 때 상담 시작하고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 상담 받아야 된다 이야기고 그랬을 때 전문가는 잘 경청해 주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 전문가가 잘해줘야 되는 게 강점 찾아주기. 끊임없이 강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의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게 단점 고치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점 고치기를 하면 평생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결과 해결이 안 돼요. 평생 동안 단점 고치기 해도 고칠 단점은 남아있어요. 단점 고치기의 큰 문제가 뭐냐면 단점 고치기를 자꾸 시도하면 자존감이 자꾸 망가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단점 찾아내고 단점 고치고 이게 기존의 전문가들이 잘하는 건데 이제 단점 웬만한 거 다 덮고 넘어가고 강점 찾아주기 합시다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가 정말로 잘하는 거 하나만 찾으면 세상 살아가집니다 이야기. 자기의 꿈이 있고 그 꿈을 뒷받침하는 재능 하나 찾아주면 끝난 그 다음에는 성격 괴팍해도 되고 더럽어도 돼요. 주변에 그림 억수로 잘 그리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 강점 찾아주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추구하게 해줘야 됩니다. 꿈을 갖고 꿈을 달성하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 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당사자들이 발병하면 많은 걸 잃어버려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건은 이 꿈을 어떻게 새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느냐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진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꿈이 있는 사람은 모든 난관을 다 통과해 갑니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일어섭니다. 꿈이 없으면 못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라든지 우리가 이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꿈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게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시간이 10분 정도 넘게 오버됐네요. 감사합니다.